꿀머나. 와, 꿀, 와, 꿀머니 또 졸려 도망간 거 봐, 와. 와, 꿀머니 또 도망간 거 봐. 와. 최저 기온은 9도, 최저 기온은 이 지역 평균 10도예요. 뭐야, 여기 타도 돼요? 어, 타. 아니, 왜 맨날. 아니, 근데, 아니, 뭐가 계속 맨날 죄송한 거야? 나 진짜, 나 궁금해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 나 진짜, 너 왜, 아니, 왜 이렇게 뭐가, 왜 맨날 죄송해, 왜 맨날? 못친다 팬분들한테는 죄송하죠. 맞아? 뭐, 네. 아, 근데 미안한데, 우리는 너를 다 잊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뭐가 계속 이렇게 죄송한 거야? 에이? 잠시만. 아, 뭔가, 그냥, 있으면은 숨이 막혀오고, 죄송하고, 자꾸만. 왜? 뭐 했는데, 너? 기억이 떠올라. 네, 그때 기억이 나서. 그때 아까 봉준호 전화로 퇴학 당했잖아요. 아 진짜? 나 디스코드로 퇴학 당. 아 디스코드로 퇴학 당했어. 어 디스코드로. 그래서. 아니 야 그거 주소 뭐야? 비타버? 비타오백. 비타오백이라 치면 돼? 아 잠깐만요. 맞나? 주소 좀 알려줘. 네. 너 모르잖아. 어 잠실. 아, 알아? 콜로세움. 어 비타오백 콜로세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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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잠실 콜로세움이라 쳐줬구나. 잠실 폴리세움은 뭐야? 잠실 콜로세움 하면 나와? 어, 안 나와. 어, 나오네. 비타오백 콜로세움. 이거 주차장이야, 근데? 또 죄송해? 아니, 이거 맞겠지? 어, 저 메이저 올라죽지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왜? 아니, 맞냐고, 이거.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거 주차장 맞아? 주차장은 모르겠어요. 아, 거기 그래? 롯데월드 주차장에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잠시만. 아무도 안, 도대체 다 안 오는 거야? 화장실 왔어. 방지 좀 아까야겠다. 이거 안 올려놨다. 어, 다행이다. 왜? 나 두고 간 줄 알았어. 오, 맞아. 우리 두고 간 줄 알았어. 다 어디 어. 갔대? 먼저 갔어. 다행이다. 어머나. 예스. 온 거야? 잘... 먼저 어 나머지 먼저 갔어요 언니. 그렇군. 럭셔차 타고 갔어? 응. 한 3시간 걸릴 거 같아. 이따가. 왜? 누나 왜? 거기 왜? 버스를 따라가는 이제 좌측으로 가면 슬슬 좌측에 가. 누나 벨트 했어? 어. 누나 일단 벨트를 하고 얘기를 할래? 어. 근데 버스 계속 따라다녀. 아직 초보 운전이라서. 그래? 버스 쓰면 우리도 쓰고. 아, 버스 가다가 봉준차 타야지 속으로 생각했다 연습. 아 그래? 너도 그랬지 속으로. 아니 이거 잠시만 이거 혹시 이거 너 이거 아니다 아니다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 아니 근데 누나 얘 뭐 맞았어 누나? 왜 왼손에 언니가 뭐 어떻게 불편해? 아니 누나한테가 아니라 얘 뭐 누구한테 맞은 것 같은데? 봉준 오빠한테 각이 꽉 잡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뭔가 뭐 각이 꽉 잡혀 있어 누나. 왜 그래 너? 그래. 그때 그래. 아 지금 소주 한 병 불고 싶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너 나에 대한 그런 뭐 좀 약간 PTSD가 있어? 아 그건 아니고. 뭔데 말해봐. 말해봐. 아니 얘 계속. 근데 좀 평소랑 다르긴 했는데. 맞지? 왜 그러는데? 아니 뭐 때문인데? 아 진짜 봉황장애 올까? 아니 봉황장애 뭐? 아니 봉황 뭐야? 아니 왜 그러는데 나 진짜. 아니 가는 길에 저기 그 뭐야 커피나 이런 거. 아 제가 낼게요. 가면 좋은데, 맞지? 좋아요. 네 제가 낼게요. 아니 너한테 사라고 안 했어 좀 제발. 아, 왜 그러는데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괜찮아. 뭘 계속 산다 그래 아까부터. 뭔가 드라이브스루 이런 거? 아, 이거, 아, 드라이브스루? 네. 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길에. 알아보겠습니다. 너 모르잖아 또. 예. 드라이브스루인가? 맥도날드밖에 잘 모르는데. 아니 그럼 여 앞에 그 편의점 있는데 커서 커피 그 사온나? 그럼 되죠. 예. 되잖아. 예. 여 앞에 바로 편의점 있으니까 가기 전에. 아 누나 한 시간이나 걸리던데? 그리고 여기 난 그럴 줄 알고. 아 그래? 아, 누나? 그럴 줄 알고 누나가 차를 안 두고 왔구나. 나 그리고 운전 잘 못해서 잠실 가면 진짜 막힌단 말이야. 주차할 때 엄청 또 시간 걸려가지고. 아 봉준이 차 얻어 타야겠다. 아 그래서 누나가 차를 누나가 차 안 들고 차 안 들고 온 날은 처음인데. 택시 타고 왔지. 잠실은 좀 빡센. 아 너 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진짜 뭐. 아,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구설 잡고 있어. 아, 뭔데 내가? 왜 그런? 내가 부담스러워. 왜 그러는데? 아, 저 지금 이게 제일 편해요. 아, 내가 불편해. 내가. 너 왜 이렇게 내 몸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뭐 경청하는 듯이 막 이렇게 돼 있어. 아니 미소 같아. 어, 그러니까. 미소 같아. 미소. 어. 누가 보면 나 뭐 때린 줄 알겠어. 아, 왜 그러는데? 말을 왜? 해봐. 뭔데 연수야? 왜 그러는데? 이유가 뭔데? 이유요? 이유는 저 왜? 왜 안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세요? 연수야. 네? 내가 너를 안 좋아한 적이 없다니까? 아니 연수야 내가 그러니까 말을 해봐. 아니 그러면 잘 봐. 그러면 내가 너를 왜 안 좋아할 것 같은지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 아니야. 맞지? 인정하지 이거는. 맞지 맞지. 어 내가 왜 너를 안 좋아하는데? 언니야 예측. 아 그러니까 예측을 해봐. 예상을 해봐. 아 예측을 해봐. 아, 왜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 닮아서. 닮았다고? 내 전 여친을 닮았다고? 내 전 여친을 닮았나? 아 맞다 그 맨날 해봐 그랬었어요. 아 내가 그랬었어? 아 그건 장난이지. 그런 건 장난이지. 아 그럼 그것도 장난이에요? 그 정이 안 간다고 왠지 모르게. 아니 그거는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악마다. 어 다 기억하고 있어. 기억한다. 아니 그 칭찬 보니까 기억이 났어. 기억이 났대. 그때는 정이 안 간다? 그때는 이제 진실이었지. 정이 안 간다. 어. 아니 근데 내가 너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이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고 그런 건 일도 없는데. 내가 너를 싫어할 게 뭐가 있어? 너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 아 저 없죠. 연수가 언니랑 내려서 사오자. 네 제가 나 같이 가. 아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안 좋다. 아니야 누 아니야 디미에 갔다 와. 아 네 제가 갈게요. 아니야 나 진짜 갔다 와. 디미아 나 삼성페이 줄게. 예예예. 자.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갈까? 내가 갔다 올게. 아니 갔다. 이거 한 병만 갔다 오면 되지 왜? 내가 아무거나 사올게요. 하나 이거. 네. 자. 이거다. 됐나? 아 예. 어 삼성페이다. 예. 오늘 첫 개시한 거다. 헐.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네. 아 같이 가자. 아 갔다 와 빨리 갔다. 네. 갔다 오라니까? 아니, 여기 열면 아니, 되잖아, 바보야! 여기 안 열리는 거 안 열려! 열려! 아, 그래요? 어. 저 내릴게요. 같이 가자. 저 불고기 힘들죠. 어, 그럼 둘이 얘기하게 놔둬봐야 돼. 같이 이거 어떻게 하자. 잠시만, 문 좀 닫아줘. 아, 여기 숨어있을게. 아니 왜 그러는데? 왜? 아니 뭐? 그냥, 아니 뭐 너 지금 그거 같아. 교무실온 애 같아. 아 모르겠어요. 어? 저 죄진 건 없는데 그냥 옆에 어. 있으니까 약간 어지러워? 네 약간 좀 숨 막히고 뭔가 모르게 죄진 것 같아 마음. 죄송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송해요. 옆에 있으니까. 아니 왜 그러지? 아니 여러분들 왜 그러? 내가 미안 얘한테 뭘 했나 여러분들? 아니 왜 그러지? 아니야 나 아니, 진짜 일단 근데 문준 오빠가 어. 싫어하면은 오지 말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 싫어하면은 아 나는 아니 근데 연수야 네 내가 싫어하면 그냥 언급도 안 해. 어? 언급 안 하시지 않았어? 그거는 너가 이렇게 언급할 상황이 안 나오니까 언급 안 하는 거지. 아... 그래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불러주실 거 그래 건데? 아니 내가 너를 뭐 싫어할 게 뭐가 있어. 그쵸 그래. 아니 전쟁 안 그렇냐? 맞아요. 그래. 싫어할 이유가 없지.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싫어할 이유가 뭐 있어? 너 설마 내 뒷담까지 걸렸니? 어 아니요 저 뒷담은 안 까져. 그래? 네. 그럼 뭐가 있어? 너 뭐 뒷담 깠어 나? 아니요 그럼 뭐? 너 싫어할 게 뭐가 있어? 아 나도 가스라이트 당한 건가? 아니 자꾸 주변에 나 봉준이가 너 싫어해 이러니까 어씨 약간 조심스러워지고. 아니 너를 싫어할 게 뭐가 있어? 그쵸 일도 없지. 싫어할 게. 나 가스라이팅 당했었나봐 계속. 싫어할 게. 나는 BJ 중에서 싫어하는 면은 아예 그냥 아니 자꾸 그 맥힘띠도 막 한 마리씩 거드니까
농담이겠지. 아, 그래. 우리는 장난치는 거지. 맞아요? 그래. 얘 뭐라고, 무슨. 아, 야, 그 보성 오빠랑 맥캠티랑 한 번에 공격하니까 이게 진짜 구별이 안 가가지고. 또 방송이 아니라 비방해서 그러시니까. 아니, 언니 보성 오빠랑 안 알잖아. 진짜로. 아니, 이번에 결혼식에서도 또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무슨 결혼식에서 맥캠 오빠랑 그래? 보성 오빠가, 야, 너네 또, 너가 그러니까 묻힌데 퇴학산이잖아. 아, 그래? 네. 아, 근데 왜 그거를 내가, 나 없었지 않았어? 안 계셨는데, 그런 말까요? 어, 그래가지고, 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였구나, 내가. 그래, 내가 너를 싫어하게 뭐가 있어. 나도 모르게. 아, 분주님은 나 싫어하니까 조심해야겠다. 아, 그렇게 됐어? 아니야, 네. 진짜 싫어하는 거 없어, 연수야. 진짜. 연수 몇 살이지? 저 스물여덟이야. 근데 방금 봉준님이라 그랬어요. 얘는 계속 나한테 봉준님이라던데. 아, 진짜요? 응. 아니, 언니가 거리 두는 거 아니야? 그래, 얘 네가 그러는 거잖아. 나 님이랑 못 다니겠어. 왜 또? 나랑 비슷해서 결정을 잘 못해, 둘 다. 그래서 구하지 못하면서 막 얼음 들어가 있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괜찮아? 응, 그런 거 사면 되지, 왜. 왜? 나는 난 뭐 할지 몰라서 얘가 나보고 또 모르네. 벨트 하세요, 벨트. 벨트 하자, 벨트. 아, 벨트. 나 이거. 해드릴게요. 응, 땡큐. 벨트 했어? 아니요. 응. 했어요. 와, 내가 1세 결승전 직관을 진짜 몇 년 만에 가네, 몇 년 만에 가. 누나는 처음 아니야? 아, 너 그 처음이야. 나 진짜. 누나 1세 직관 처음 아니야? 할 일이 없었어. 어, 진짜 처음이야. 언니 처음가 봐요? 와. 기대된다. 그리고 누나는 또 테란이라 가지고 또. 재밌을 것 같아, 나는. 누나는 그리고 또 태체전 좋아하잖아. 우린 안 좋아하는데. 난 재밌을 것 같아. 우린 안 좋아하는데 누나는 좋아하잖아. 그거 아니야. 그래서 너 퇴퇴전 볼 줄 알아? 이러고 잘 못 본다고. 아예 모른다고. 아니, 아니는 가서 잘, 거의 잘 생각이더만. 아, 퇴퇴전이라가지고. 아, 근데 누나. 성균이가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 근데 미친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여러분들. 결정이라도 너무 잘하더라. 아니, 요즘 근데 요즘 성균이 경기를 못 봐서 그런데 잘해? 진짜 잘해. 아, 진짜? 빌드도 좀 잘 짜온데 운영으로 이겼어, 다. 진짜? 맞아. 운영으로 이긴 게 아니고. 맞아. 오히려 초반 빌드 하려고 그랬을 때 져가지고 지지치고. 그래. 진짜 실력으로 이겼어. 와. 민천 오빠 이기고 도매님 이기고 올라갔어. 도매님 미쳤어. 아, 진짜 대단하네. 아, 진짜 이거는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묻힌 데 때, 와, 그냥 잭 튀어야 했는데, 그냥? 맞아. 와, 진짜 대단하네. 어, AS에 도전 안 하세요? 나? 네. AS? 난 AS. 언젠가 다음에? 아니야. 끝났어. 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내 ASL 끝났어. 아니, 난 인생 끝났어. 아니, ASL 인생. AS 인생이 아, 끝났다. 어, 물티슈요? 어, 여기 없는데? 여기 있을 거야, 한번 봐봐. 있지? 응. 고마워. 아니, 나 그때 WSL 그거 우승했어야 됐는데. 맞아. 그때 엄청 진짜 잘할 때였는데. 그거 우승 못하는 거 보고 난 끝났어요. 내 스타 인생 끝났어. 아. 안 돼. 난 노력해봤자 딱 그, 잭티어 딱, 진짜. 아. 나 영화 이겼어 어제. 진영아. 진영아 형? 진짜요? 진짜? 누나 요즘 누구랑 해? 나? 응. 그 연습?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누군데? 스폰? 어. 나 스폰이 아니고 진영아랑 그냥 레더에서 만났는데 자연빵으로 이겼어. 우와. 대쩐다. 캐리어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겼어. 맞아? 응. 무슨 기 좀 돌려내. 누나 지금 철구 형이랑 하면 어떻게 돼? 아 근데 내가 걔는 못 이기겠어 이상하게. 내 다 이긴 거 막 던지고 걔랑 막 걔가 중간에 지가 엄청 불리할 때 막 막 뭐지? 막 절대 안 이긴다는데 막 채팅러시를 막 해야 되게 강한 척 해. 막 나 불리한가? 이러다가 아, 멘탈 공격. 어, 유리는 채팅러시로 되게 당당한 척 되게 뭐냐? 되게 아 맞아. 그 지수 언니랑 저랑 CKS 팀일 때 창기 오빠한테도 맞아. 그지 했잖아요. 아 걔 애가 좀 약사바다니까 진짜. 아, 저거 못 이겼어? 아, 누나 아, 저거. 저번에 졌어, 걔가 채팅러시 해가지고. CK 했을 때? 엄청, 아, 그래? CK에서도 채팅러시 엄청 하세요. 엄청 이게. 그래? 맞아. 크크크크 막 이러면서. 아니, 점리 CK 요즘 잘해? 저 최근에 캐리했어요. 진짜? 최근에랑 같은 맞아. 아, 민창기가 철민이한테 지고.
맞아 맞아. 자기 빼내달라고. 야 민창기는 그래도 안 굽히더라. 내가 좀 이렇게 뭐라 하잖아. 너 왜 이렇게 그거 왜 히럴 상태로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늦게 봤대. 난 분명히 나였으면 알고 봤거든. 그 히럴인지. 근데 늦게 봤다면서 끝까지 다 얘기하면서 막 철민이한테 그냥 완전 개발이던데. 아 진짜? 철구형이 창기님을 이겼어? 나는 맨날 창기랑 내가 진짜 스포하는 걸 많이 봤거든. 그래서 나는 창기가 무조건 이긴다 해서 우리 팀 진짜 유리하다 막 이랬거든. 근데 여자들은 다 이겼어 그날. 그러니까 소룡이 이기고 맞아. 언니도 막 다 아, 누나가 소룡이 이겼어? 근데 남자들 다 이겼어. 깨모가 누구나 대치고. 아니 근데 그거 진 게 뭔지 알아요? 테란 앞마당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마당 확인 안 해가지고 테란이 바로 치고 나가가지고 이겼잖아. 맞아? 근데 진짜 웃겼던 게 걔가 좀 뒷경이었어 깨모가.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십창에서를 해놓던 십창에서 맞아 맞아 막그 자기 차례 십창 십창에서 십창에서 갑니다 이러면서 어디 쌓이게 많았나 보다. 아니 그 전에 우리도 막 해서 막 진 사람들 엄청 막 그렇게 조리 돌려놓고 이제 막 나가서 십창에서 집었어 제발 이거 끝났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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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슈퍼 이글 가가지고 점리가 이겼어. 다행이다. 그래? 점리가 이겼어? 점리가 이겨가지고 그날 캐리 줬어. 야, 그거 누가 이겼다 했더라? 누구 이겼더라? 아람이. 아, 맞아. 야, 너 이제 아람이랑 해? 네, 아니 근데 그 점리 잘하더라. CK에서 좀 아람이 언니한테 많이 져가지고 역배라 생각해서 빌드 가러 갔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넌 아직도 7티 언니 설마? 저 6티어 승급부예요. 저요? 아, 나 올해 승급한 건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조심해? 너 7티어야 아직도? 예. 아니 여기 목소리 되게 조심해. 안돼 7티어 안돼 이거 안돼 이거 7티어 하면 안돼 이거. 테란이 원래 아 근데 저 6티어 서윤님은 잡아요. 서윤이? 네. 서윤이 이제 결혼하잖아. 서윤이 이제 결혼하는데 이겨야지 당연히. 루미님도 잡았어요. 구루미님도 이제. 구루미는 스타 안 하잖아. 해요. 네? 맨날 해요. 아 그래? 저그저는 점리는 아 그 디미는 어느 정도인데 지금? 저는 뭐 그냥 꿀문 언니랑 비슷한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 뭐? 쉬다 왔는데도 잘하더라 디미. 디미? 디미가 누나 게임 센스가 있어. 맞아 맞아. 그것도 아니야. 아 진짜 게임 센스가 있어 진짜로. 얘 롤도 곧잘해 누나. 아니 원래 여자 여캠들 리버 안 쓰잖아. 얘는 막 노력해 하려고. 진짜 그건 좀 그런데? 왜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어떤 거냐면 아니야 그건 좀 그래. 왜냐면 내가 뭐 리신하는 그런 급이야. 아 그래 그런 건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세주하니 해 세주하니. 너무 대제. 맞아. 그래도 세주하니 해 세주하니. 세주하니 자크 이런 거 해. 안돼 리신 하지 마. 아 약간 겉멋충 이런. 아니 겉멋증은 아닌데 근데 리버 그 셔틀만 앞마당에만 가면은 꿀몬 언니 일꾼이 진짜 앞마당에서 본진 왔다 갔다 겁나 해요. 그래. 아 완전 배제해서. 네. 맞아 요캠들이 그러면 좋네. 그러니까 더 타이밍 맞기 힘들지 토스들이. 그러니까 리버 써줘야 돼 중간에. 왜냐면 나도 리버를 못 쓰는데 나도 리버 쓸 때마다 무창 나는데 너가 리버를 어떻게 쓰니 진짜로. 그러니까 쓰는 척만 한다 이거잖아. 네 저도 한 번. 본진 잘하던데 나 너무 개발이던데. 나? 누나 누나 그래서 나 프로게이머였잖아. 누나 왜 그래? 언니가 저요? 나가 내가 지지. 뭐? 나 못 이겨. 아 연수야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바로 앞에 있는데. 아니 뭐? 저요? 이거 뭐야? 연수야 그거 아니지 아무리 설거지라도 그거는. 연수이 잘해. 이기지. 나 너 나를 어느 정도로 보는 거니? 아 저 약간 그. 철구님이랑 이기고지고 하지 않아? 그래! 철구 형! 봉준이가 더 많이 이기지 않아? 어. 오. 내가 더 많이 이겨. 봉준이가 더 많이 이겼어. 아, 나 언니가 막 성진님도 이기고 막 그래가지고. 아씨! 박반장이야, 박반장. 나한테 10대 형 당했어. 진짜요? 그래. 10대 형. 박반장은 아니야. 그래도 연수 언니를 되게 좋게. 어머. 박반장 존나 오랜만이네. 난 아직도 박성진님 박반장으로 불러. 좀 친근하긴 해 박반장이. 성진님이 존댓말 쓰는 두 명 있는데 봉준님이랑 보성 오빠한테는 자기가 나이 많은데도 꼬박꼬박 존댓말 쓰시던데. 그러니까 아니 박반장이 요즘 뭐해? 요새 뭐해? 석사관 또 스타 불교. 그래? 나 맞다 뭐 하더라 석사관. 박반장님 참.
박반장님이 여러분들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 모든 컨텐츠에 있어서 스타트팩으로 제일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5일 정도 보죠? 아, 이건, 저, 이건 버려야 될 것 같은, 딱 이런 느낌 든단 말이야. 델리만주. 어? 스타트팩으로 굉장히 좋단 말이야. 델리만주. 그 델리만주 그 누가 말했더라? 델리만주. 소나 언니 아니에요? 어? 소나 언니. 아, 소나 누나가 델리만주라 했어? 박반장 보고? 아, 그래? 개 웃기네. 아, 근데 누나 큰일 났어. 네네. 이제 5월이잖아. 작년에 이제 총장했던 사람들 이제 다 큰일 날 거야. 왜요? 이제 세금 나오잖아. 아, 맞네. 그래가지고 그 펀딩 나오는 거, 이번에 이제 그 다 총장 방송으로 펀딩 받고 그랬잖아. 맞아, 그거 좀 걱정되긴 했어.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봤을 땐 진짜 역대급 난리 날 것 같은데? 맞아. 진짜로? 진짜.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뭐 내야지 뭐 어쩌겠어. 뭐가 좀 돈 있으세요? 아니 근데 원래 그 월로 이렇게 내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 5월달에 BJ들이 존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막 인정. 이렇게 막 하도 안 내고요 여러분들. 예, 항상 감사하다고요 갑자기. 그 5월달에 엄청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여러분들 그거 알죠? 저희 무친대는 진짜 펀딩 오지게 많이 잘 나왔잖아. 진짜 많이 나왔어. 근데 우리 맨날 졌었잖아. 그래서 내가 엿댔어 누나. 아, 그러니까. 내가 큰일 났다니까 진짜. 그걸 하나도 못 먹어서. 진짜 큰일 났어. 진짜 복난지원금만 퍼줬네. 진짜 다 퍼줬네 그냥.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난 진짜 그건 게 와 대단한 게 스타가 난 이 스타 대학이라는 게 이게 진짜 역대급 콘텐츠라 생각해 나는. 방송 10년 하면서 맞아 진짜. 맞아 그런 판이 없었어. 아 나도 진짜 방송하면서 역대급 재밌었지 나는. 맞지 누나. 난 처음이었어 그렇게 막. 나도 누나 나도 솔직히 말할게 누나. 난 누나 엄청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누나 꼰대 같다고 생각했었거든. 아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막 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내 연수가 나 무서워하는 느낌. 왜냐면. 아니 현역 때 엄격한 건 모르는데 현역 때 너무 무표정이었어. 맞아, 좀 차가운 이미지긴 했어. 너무 무표정이었고 인사하면 무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니 너무 무서웠어. 말이 짧아서 그래. 그리고 말도 아예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너무 무서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누나를 이번에 처음 보면서 좀 느꼈어. 누나가 성격이 바뀐 건가? 원래 이 성격인 거야? 나는 원래 이 성격인데 숨기고 산 거야? 아니 모르겠어. 나 바뀐 것 같아 그냥. 아 그래? 그때는 현역이고 나는 스타가 전부고 막 그 게임 생각밖에 안 하니까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는 좀 유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 이제 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재밌고 막 이런 게 생겼어. 그전에는 좀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했어. 그거를 어떻게 이제 40살 가까이 되는데 이제 알아버렸어? 이제야서 막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20살 때 30살 때 알았어야지 누나. 그거를 너무 일찍 데뷔를 해가지고 그래. 사람이랑보다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해. 야 너희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누나는 데뷔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교성이 아예 없었지. 남자들밖에 없잖아 주변에. 걔네들도 내성적이야 또. 안돼 누나 여러분들 누나가 레전드인 게 진짜 이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팬코에 여러분들 포텐가 하면은 딱 두 명 아 딱 세 명 칭찬 받거든요. 이재동 감스트 서지수 딱 이 세 명 딱 칭찬 받. 예 그거 말고는 다 욕 먹거든요 여러분들. 난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 한국 민심 좋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수 누나 이번에 포텐 올라갔는데 이제 하는 말이 다 지수 누나 와 아직도 이쁘시다 다. 다 그런 얘기밖에 없던데? 다 아직도 너무 예쁘시다. 감사하시지. 아직 좋게 봐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나도 그거 봤는데 사진이 숨타는 그거라고. 현역 때 원래 대단하셨었어. 현역 때 숨기고 계셨었어. 현역 때는 난 싫었지, 그런 이미지가. 어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좋지. 아, 예쁘게 봐주시면 좋죠, 뭐. 왜? 숨기고 계셨는데. 아 역대급이야. 더 늙기 전에 더 오픈하는 거지 그냥. 우와. 너무 좋아 누나 너무 좋은데 진짜. 드디어 39살에 그렇게 돼버렸나? 그러니까 아유 아쉬워라. 아유 아쉬워. 10년만 젊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10년만 젊었어 누나. 아이고 어떻게 진짜로. 응? 지수 누나가 여러분들 그
올라가니까 댓글 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봤는데 다 와 좋은 얘기밖에 없더라고. 맞아.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제동님이랑 스태영밖에 없는데. 저 약간 좋은 글로. 제이디도 진짜 되게 민심 좋더라. 맞아. 아 제동님은 제동님은 너무 멋있어 사람이. 맞아. 어? 아, 저 진짜 제동 오빠랑 같이 게임해봤는데 진짜 멋있으시더라고. 어? 어? 진짜 근데 멋있으시더라고. 왜 뭐가 멋있는데? 그냥 뭐 말투부터 그냥 멋있으시던데 목소리도 그렇고. 예? 잘생기셨잖아요. 갑자기 목소리. 아니 뭐, 목소리까지 멋있어.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 아니 그래? 그 정도야? 그래? 네. 자기 관리도 잘하시잖아. 어, 자기 관리 엄청 잘하지. 어. 그래? 너 제동님 그러면은. 막 이렇게 좀 남자로 보여? 제동 오빠요? 어, 왜 오빠야? 오빠 동생 사귀 하하하 와 씨 뭐야? 존나 뭐야? 아 뭐야 쟤? 아 씨 뭐야? 홍홍거려. 아 너무 좋아하는데. 아 뭐 왜 저래? 너 왜 그래? 이야 너 이상형 월드컵 같은 누가 1등이야? 저 원래 병구 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 네. 이제동으로? 아, 그러니까 병구님은 실제로 봤는데 어? 사진빨이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바뀐 아니야. 거잖아. 아 병구쌤 그 레전드 사진 아시죠? 그니까! 그니까 그 레전드 사진 그 보고 아 사진빨 개심하네 이렇게 하고 바뀐 거잖아. 아 그랬는데 이제 맞잖아! 아니 맞잖아! 임자가 있으시니까. 뭔 임자가 있어? 그때도 있었는데. 아 그때도 계셨어요? 그래. 그래요? 그러다가 민찬기 오빠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가 얼빠네 얼빠. 아 진짜 누나 나 살다 나 누나 이상형 월드컵 하는 거 최근에 봤는데. 누나, 아니 아유 근데 거기 그 뭐냐 누나 이상형 월드컵 하더라 누나. 누구 나왔어요? 아니 근데 오백김이 어? 왜 오백김? 역시 여러분들 나이 들면 우리 같은 후보단 사람들이 좋다니까. 왜 1등 누구예요? 1등 이재호. 테라 그가 테라 계속 모르다가 왜 오메킴이 2등이었어? 아니 원래 오메킴 연보성이었는데 봐봐 역시 내가 이거 이 두 사람 중에 고를 때 나는 좀 여자들 스윗한 사람이 또 더 누구냐고 이제 시청자들 물어보면 성격을 더 본다 이러니까 다들 오메킴 이러는구나. 아니 근데 누나 나는 그냥 나는 언제 탈락했어? 아 근데 봉준이 그게 없었어 나 없었어? 링크를 줬는데 30몇 번씩 털어서 거기 딱 아 없었어? 남자 스타 BJ 아 남자 스타 BJ 32가? 32가? 아 감 없지 그때 거기 이게 30명밖에 없으니까 뭐 택신도 없었고 뭐 다 없었어. 아 그러네 그러니까 후보가 별로 없었어. 왜 재호님이 1등이야? 테란이라서? 그래도 약간 난 좀 리스펙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 누나 이상형 월드컵이라니까 이상형 월드컵. 아 그래서 근데 뭔가 이제 100 몇 강부터 다시 해야 이게 나올 것 같아. 너무 수고가 없었어. 100 몇 강부터 그러면 찬기님도 없었고. 없었어. 아 그래? 누나 가면 그 이상월 누군데 BJ 중에서 그래도. 아 근데 지금 여러분 좀. 아 괜찮아 누나 이제 말해도 되잖아. 이상형. 그냥 이상형이다. 이상형. 어. 맞아. 다 있잖아 너 이상형 누구야? 저요? 아 전 당연히 어 나 누구지? 없어? 나 딱 이렇게 떠오는 사람 없어? 왜? 어 괜찮다 막 이렇게 연보성이야? 네? 아 없어? 저 언제까지 없고요 내 쪽? 아니 누구 있어? 없어? 아 저는 아 저 테란 저는 사실 그 영진님 되게 좋아했어요. 영진님. 너는 디미 너는? 전 어제부로 제동 오빠요. 아 왜요? 아 그러니까 제동이 형이 뭐해? 아 제동님이 뭐했는데 너한테? 그냥 존재가 그냥 같이 게임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냥요. 이상형이니까. 아 같이 게임해서 1대1? 아니 같이 막 디코하면서 놀았잖아. 디 점진은? 디가 그런다고 나 저는 그런 거 아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 점니께 제일 궁금한. 아 근데 점니 아 근데 쟤는 좀 약간 DNA가 연예인 DNA가 있나봐. 저런 거 엄청 숨기더라 진짜로. 어? 그러니까 아이돌도. 그러니까 아이돌 알지 아이돌 정석대담. 어 아이돌 정석대담만 한다니까 쟤. 아이돌 정석대담. 어? 삼촌 팬들 실망 그러니까, 안 시키려. 어 그런 딱 그 대답만 한다니까. 그래서 아니, 진짜 없어요. 그래서 누나 누군데? 나우 나 진짜 너무 고민된다. 왜 고민돼? 우리도 같이 고민해줄게. 누군데 뭔데? 누구랑 말고. 이제 성격을 봤는데 내가 애들 성격을 잘 몰라. 아~ 내 BJ나 다 그 스타크래프트 BJ들이잖아. 아 그러니까 말해봐 성격 말해줄게. 성격? 내가 스타 BJ랑 다 친하니까. 약간 카사노바 같은 스타일 싫어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좋아해. 그래?
일단 그러면은 다 탈락이야? 일단 태경이 형 패스고 오메킴 패스고 또 계속 말해봐. 아니 맥킴 씨도 그래? 어 되게 순애보 아니세요? 순애보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이분 탈락. 아, 누나는 아, 누나도 그냥 딱 봐도 그냥 창기님 아니면 제동님. 아니 나 아니야. 나 한 번도 그 아. 뭐지 그런 적 없어. 아 오, 그래? 진짜? 한 번도 그 이상형으로 막. 어 그래? 어. 아 누나는 그럼 성격을 엄청 많이 보나 봐요. 창기 성격을. 창기 좀 화나면 무서울 것 같아서. 아 그래? 아 또 그런 성격도 싫구나. 싸일 것 같아서. 싸이코. 맞잖아. 나는 일단 좀 친해지고 성격을 보면서 그래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나는 딱 이 사진만 보고 이상형 골라가면 못 골라. 아 누나. 어울려보고. 그래 저게 진짜 친구 같은 사람이야. 친해져야 돼. 그저 게임 한 판 했다고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이상형으로 뽑아버리고 저, 그냥. 저도 겪어보고 나서 이상형으로 바뀐 거예요. 네가 뭘 겪었는데 게임 한 판 했는데. 그래도 나름 한 두세 시간 같이 있었어요. 아니 뭘 있었는데. 함께 했던 게. 디코로 같이 있었잖아. 아 저게 나 깨버가 몰라. 아니 뭔데 말을 해봐. 네가 뭔데 지가 네가 뭘 느꼈는데 제동님한테. 그냥 일단 말하는데 그냥 완전 그 매너남 그 철철 매너 철철. 이러라고 자빠졌네. 대화가 잘 통해? 어, 아니 대화는 잘 모르겠고 많이, 대화는 많이 안 해봐서 그냥 딱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다. 아유 연병을 해라. 네가 그 오메킴이 그렇게 매너 있게 했으면 그냥 아유 꺼져라 이렇게 돼지새끼 이런 생각했을 텐데 제동님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아, 좀 다르죠, 당연히. 요캠들이 JD 엄청 많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제동님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 진짜. 내 주위에도 소개시켜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냐고. 누구요? 어, 그걸 왜 어떻게 말해야 내가? 아, 그래, 뭐 비방폭로 하라고? 아니, 내 연보성 아니야. 뭔 소리야, 저 디마. 아니,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아니야. 그런 사람들 많았어. 아, 진짜 멋있으시더라고. 근데 한 번도 막 그 BJ랑 사귀고 이런 적 없지? 누구 나? 그 JD. 누나 내가 어떻게 알아? 비방폭로. 아, 근데 내가 알기는 없어. 그래? 그리고 나는 제동님, 난 그 얘기도 엄청 그, 와, 역시 대단하신 분이다, 이 생각했는데. 뭐예요? 그, 왜 이렇게 막 몸 관리하고 막 이렇게 운동 계속하고 이렇게 그거 물어봤는데. 비방에서 그걸 물어봤대. 왜 이렇게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조금이나마 멋있는 모습 보여준다. 와, 받았다 받았다. 아 이런 팬할수록 진짜 멋. 뭐 보여줄게 내가 뭐 웃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윤수 언니 애인은 테란이나 봐. 와 너는 태경님한테 배워 뭐야. 그렇게 해가지고 와. 멋있다 이 생각했어. 진짜 멋있다. 근데 디바 너 그러고 너 적응 무전데 왜 택시는 어떻게 하고? 아 저는 굉장히 낮잖아. 뭔가 아니 저는 종족을 안 봐요. 이상형이 좀 안 봐. 아니 왜 제이드 안 좋아해? 아니 누나 태경이 형 얘기하지 마. 내가 태경이 형한테 왜 내가 태경이 오빠한테 왜 배워요? 이랬잖아. 얘. 재회택 재회택. 아 그건 다른 의미로 이제. 태경이 형 싫어해. 아, 맞다. 태경이 형.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아, 그래도 디미가 누나 의리가 있어. 맞아, 맞아. 아니, 왜냐면, 이렇게, 양옆에서 이렇게 뒷담화하고 있으면, 나도 이제 좀 동요해가지고, 맞다. 이렇게 맞장구 쳐줄만 한데, 그저 이렇게 입을 이렇게 꾹 닫고,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어, 그 물어봤잖아. 병두고 약두고, 진짜 뭐야. 야. 내가 봤을 땐 얘 그건 같아. 애가 영악해서 마이크 켜져 있는 거 아는데 아싸 씨발 좆대 봐라 이렇게 아니야. 하고 나는 그냥 입국 다 돼야지. 아니 좀 근데 DM이 착해. 맞아 맞아. 애가 착하지. 어 진짜 착해.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누나 BJ들 보면 거진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영악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안 좋게 영악한 사람 있고, 이제, 좀 약간 좋게 영악한 사람 있는데, 얘는 진짜 순수하게 멍청한 맞아, 것 같아. 맞아, 맞아. 얘 진짜 착해. 순수하게 멍청한 것 같아, 진짜. 멍청한 거 아직도. 아니, 진짜로. 아, 얘가, 뭐지? 진짜, 이런 거, 이렇다고? 이런 느낌. 점니는 진짜 영악해요, 여러분들. 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이제 비방 연습하는데 울고 있길래 왜 울어 이러니까 진짜 1승만 하면 저 안 자르실 거예요. 와 진짜 씨발 존나. 아 언제요? 뭘 언제야? 아니 상대를 이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런 눈물이 났던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와 얘는 진짜 얘는 뭐래도 성공하겠다. 얘는 진짜 뭐래도 성공하겠다 이 생각했지. 디미는 근데 뭐 그런 게 1도 없었어. 내가 디미한테 말해준 게 스타 무친데 끝나도 스타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뿌리치고 롤로 가가지고 혼자 지새끼처럼 롤 해가지고 방송 망한 거 봐봐. 피파이랑 포켓몬 건들지 않았어? 아니 둘 다 한번 해봤지. 와 진짜 뭐 합방하던데 피파? 그래. 그러니까 어. 디마 예 내 말했지. 롤 보기 빡세다니까. 스타 하라 했지? 너 왜 네. 후회하지 솔직히? 솔직히요? 어 아니요? 어? 어? 와, 아 진짜? 어, 네. 왜? 후회는 안 하는데. 아 왜냐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직도 아이언에 있으면 후회했을 텐데 뭐 실력 느는 게 없어서. 아이언이었어? 네, 아이언 시작이었죠. 어? 아 진짜로? 네. 아이언은 사람 아니잖아. 나 아이언인데. 나 저격한다. 나 아이언 니가 나 번째 때 놀 친구들이 있네.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뭐 누나가 뭐 멸망전을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서 이제서야 얘기할 수 있는데 누나 그때 이제 무친데 이제 저기 내부하는데 여러분들 누나 아이디를 검색했는데 무슨 이렐리아가 있고 막 이러는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 내가 물어봤 그 시청자들 있는 데서 이렇게 누나한테 누나 어 이렐리아 꺼내니까 어 이거 사촌이 했어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 아이디로. 그래가지고 아이디 삭제하고 다시 키웠잖아. 맞아요? 어. 사촌이 했어. 그래. 아, 조카 조카 아니 조카래 사촌 사촌. 아 사촌 동생이 아. 나보다 10살 어린애가 있는데 우리 아. 진짜 잘해. 그래가지고 이렐리아 오지게 한 거야. 내가 걔한테 배웠어 이래를. 걔한테도 버스 타고 그냥 같이 해가지고 막 엄청 잘해.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런 거 모르니까 우리 스타는 이거 대리 이런 거 맞아, 없으니까 맞아. 그때 나 모르고 그냥 너무 순진하게 얘기해버렸어 그냥. 누나가 그래서 이렐리아 내 사촌이 했어 이런 거 씨발 갑자기 분위기 갑분싸 돼가지고 누나 미안해 그거 빨리 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왜? 왜 나도 켜줘 빨리 켜줘 나 그래서 나 그거 끼고 싶어서 30레벨 다 키워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브론즈까지 했어 내가. 와 그때 아직도 생각나. 나 근데 그게 심각한 건지 모르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나도 껴달라고 그때 지수 언니랑 맘마오빠랑 밸런스 싸고 그러잖아. 언니야 너랑 밸런스 때 너한테 맞아. 졌어 내가. 아, 맞아 맞아 나랑도 하고 나랑 잘하더라고. 나 좀 만만하게 봤는데 얘 되게 잘하던데. 나 언니 이렐리아 때 겁먹었어. 그니까 그 이렐리아가 사촌 이렐리아인지 누가 알았겠어.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시청자들이 계속 이 다이아를 찍은 누나라서 맞아. 다르대. 근데 같이 했는데 이게 다이아가 절대 아니거든. 사람이 아닌데 계속 다이아래. 그래가지고 아 근데 찍긴 했어 버스 타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누나한테 물어봤지. 누나 다이아 맞아? 니까 어 이거 사촌이 다이아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와 그때 갑분싸 났잖아. 근데 엄청 이래 잘하니까 멋있어가지고 막 따라하긴 했지. 나도 할 줄은 알아. 근데 다이아 실력은 아닌데 할 줄은 아니지. 누나 그건 할 스킬은 다 알아. 누나 그냥 그 정도는 스킬만 안다고 하는 거야. 어? 누나 그때 갑자기 뱀피가 왔는데 이렐리아 꺼내라고 하니까 이렐리아 잘 못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멘붕 왔잖아 누나. 내려가자, 원딜로. 그래서 누나가 계속 나 티버 하면 안 돼. 티버 하면 안 돼. 나 이래가 아니면 티버야. 티버가 쉬워가지고. 심지어 상대방은 모르니까 이렐리아 배 나오고 그랬다니까. 대리 이렐리아인데. 다이안 줄 알고. 아, 아직도 그래. 근데 지수 언니가 벨 있어가지고 롤 같이 한다 되게 좋아했었는데. 나 재밌었어. 맞아, 맞아. 내 방송 키고 롤 한 적 별로 없는데. 다 30까지 키웠어. 30까지 여러분들 맥주 마시면서 키웠다. 맞아, 방송을. 진짜. 이제 맥주 마시는 시청자들한테 노예들 들어오라고 이제. 같이 울리자 노예들 나들어와. 아, 이렇게. 아, 재밌었는데. 맞아. 아니, 여러분들 가서 인터뷰도 좀 하고 그럴게요, 여러분들. 그 방송 접은 기나도 여러분들 인터뷰를 좀 나누고. 네. 또 누구 와요? 모르겠다. 일단 경훈이랑 아니 별빛 언니 별빛 와있었고 그 다음 또 누구 있냐 여러분들. 누구 와요 오늘 여러분들? 차려빠 안 와요?
누구? 투아리 오빠요. 투아리? 어, 그러게. 이 새끼는 투아리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아나? 자꼴도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새끼는 맞아, 너무. 성균이 제자였잖아, 지금. 이 새끼는 맞아, 맞아. 너무 싸가지가 없는 게. 아, 아니. 나는데요? 아, 투아리 와? 아, 와상에서? 아, 그래? 옷 갈 건? 와, 근데 너는 투아리. 와, 투아리를 욕하네. 투아리 얘가? 투아리 오빠 하면 38놈밖에 생각이 안 나. 아, 나. 어, 아니, 나는 나보다 다크 그렇게 못 막는 처음. 아, 그때 진짜 개빡쳤어. 제일 높고 새바닥인데. 38놈. 그니까. 그래놓고 뿌잉 오는 거 보고. 아니, 아, 맞아, 맞다. 아니, 여러분들 내가 묻힌다 하면서. 진짜 열받은 적이 찐텐으로 열받은 적이 딱 두 번인가 세 번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밍이가 갑자기 문 세게 닫고 갔을 때 아 맞아 누나 모르지 그거 나 몰라 그게 무슨 오빠 집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밍이랑 점리랑 막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막 엄청 뭐라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내가 너무 뭐라 하니까 너무 서글펐나 봐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나가는데 문을 쾅 닫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너무 열이 받아서 정색하면서 너 일로 와봐 문을 왜 그딴 식으로 자고 아이 죄송해요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겁을 하더라고 그때 딱 한 번 열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트알이 38로 못 찾아가지고 쇠바닥 당했을 때 그때 진짜 그때 뭐였지? 친화대였지? 그래 근데 그게 그거 이기면 끝나는 거였어 근데 그거 지면 애결이었어 아마 어 와 그래가지고 그때 개빡쳤었어 진짜로 와 그거 진짜 아직도 생각나 진짜 트알이 얘기만 나오면은 그 얘기 진짜 자동 녹음기 돌아가 새바닥 진짜 정말 다 새바닥 녹음기 돌아가 맞아 여기 그 내 폰인데 여기 트알이 검색해가지고 트알이 전화 좀 해봐 트알이 오는지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이 새끼는 와야 돼 여러분들 묻힌대 때 코치들 다 열심히 했지만 성균이는 특히 열심히 한 게 걔는 여러분들 직접 집 가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랬어 오 맞아 아니 뭐 동거하고 이렇게 합숙하고 어땠어 이거 또 여보세요 투아라 예 아니 너 뭐 씨 뭐 깡패야? 너 깡패야? 아니 씨발 내가 뭐 12건이? 아니 대답한 거예요 형 아니 너 와 오늘? 아, 저 지금 출발했어요. 역시, 야, 투아리가 아, 성균 형인데 가야죠. 그치.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채팅창에서 너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아, 저 일반인으로 가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네. 왜냐면 너. 오친 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 네. 너 오면 또 준우승으로 가는 거, 준우승 하는 거 아니야? 또 성균이? 아니, 내가 할 때는 준우승인데 볼 때는 우승이야. 볼 때 우승이야? 확실해? 아, 확실해, 확실해. 아, 가서 보자. 네, 끊어도 돼. 아, 예. 아니, 누나. 거의 진호 형급이야. 진짜로. 아, 홈라인이야? 9번이래요. 아니, 누나, 얘 9번, 이번에 10번 했어. 10번인가? 이번에도 9번인가? 네. 이번에도? 준우승 9번 했어. 누나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어. 아, 이거 10번쯤에 우리 팀이 우승했잖아. 맞아요. 아니 어떻게 누나 진짜로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이번에 끝나고 나서 그 트아리 팀 가가지고 트아리한테 딱 이렇게 말하니까 존나 씁쓸한 미소로 하 괜찮아 이러는데 존나 불쌍하더라 뭔가 해탈했던데 이제는 아 맞아 9번이면은 와 대박 근데 그날 그 회식 자리에서 트아리 오빠가 다 샀어요 아 진짜? 네 트아리 오빠 방송으로 켰어가지고 막 트아리 오빠가 다 인터뷰해줘서 고맙다고 막 자기가 내고 싶다고 와 진짜 와치 쓰레기 새끼다 진짜 와 그 새끼는 안 될 새끼다 진짜로 와치쌤 지금 상처받고 쉬고 있어요 왜 상처받았어 와치 맘 여리잖아 다들 정글 차이라 그러고 그때 회식 자리에서도 트아리 오빠랑 서로 개념 싸움 했거든요 아 진짜? 픽 뭐가 뭐 어땠고 막 이런 이야기 아니 근데 정글 차이 맞지 아니 난 진짜 농담 안 하고 철구 형이랑 정글 차이가 안 나길래 아 이게 골드 대 골드 정글 붙고 있는 거구나 이 생각했다니까 진짜로 걔가 범인이라니까 진짜 걔가 진짜 범인이야 걔 정글 차이가 하나도 안 났다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야 재거리 전화해봐 재거리 네? 재거리도 묻힌대잖아 그런 거니까 네 얘 안 오냐 쉬고 있어서 안 오지 않을까요 쉬고 있어 지금 네 휴방 어 그래 휴방은 나 붙이 있으셨던데 재거리 찐 아 재걸 그냥 재걸 너 근데 내 비선이? 이런 거 잘해요. 맞아, 음수가 진짜 잘해요.
가신 것 같아. 그래, 그래. 니 안 오나, 오늘? 어? 니 오늘 안 오나? 네, 오공 연습하고 있다. 그래, 그래, 오공 연습 잘해라. 그래, 그래, 잘 보고 있네. 그 응원 잘하네. 어. 그래. 아련해. 이 새끼는 진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걸 못 봐서 그래. 미련 미련 못 버리셨나 봐. 상처받았다니까. 아니 그리고 그 병민 오빠가 그 멸망전 때 마치쌤 오공 보고 저건 진짜 무공이라 해도 믿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안한데 네. 수치야 나도 짜증나. 나도 기분 나빠. 어? 몇번 죽이는 거야. 마치 원래 되게 잘하지 않아게? 어, 누나 그건 우리 때 누나가 현역되고 그거는 누나 현역되고 마치 그 12년도에 우승했대. 철민이랑 차이 안 날 정도는 아니지 않아 그래도?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났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마치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나 그거야. 누나가 누나가 누구랑 해야 되지? 디 어 꿀몬이랑 해. 근데 차이가 안 났어. 그건 누나 잘못이지. 근데 내 잘못이지. 그래. 누나 잘못이라니까. 마치 나 손절이다. 아 이렇게 마음 여리단 말이야. 같이 배그 해봐서 알아. 근데 누나가 그래놓고서 뭐 갑자기 나한테 그래. 아니 갑자기 책임자가 뭐야? 책임자. 누나가 그래놓고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누나. 어? 아 갑자기 아우 이게 마음 여린 게 생각나네. 아니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와치가 이게 무조건 잘못한 거거든. 근데 계속 끝나고 나서 트아리가 뭐 자기 피우기 잘못됐다고 계속 자책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 네 옆에 있는 애가 잘못한 거다. 왜 도대체 자책을 하는 거냐. 어.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다음에 그래서 나랑 같이 하자. 그러니까 어 재걸이 형이랑 같이 할 바에 차라리 형이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하더라. 아 진짜? 그래 그거라니까. 근데야 너는 다음에 멸망전 나갈 거야? 저요? 저 일단 티어를 올려야죠. 아니야. 나가고 싶으면. 티어 올릴 거예요. 어제도 휴방하고서 했어요. 아니, 오. 너 아직도 가회 받아? 네. 아니, 누나, 그거 알아? 누가 가회 받아? 얘 롤? 아니, 얘 방송 끄고 이제 학원 가회 받듯이. 응, 학원 가회 받는데. 어디로 가해? 롤? 롤. 아, 누구한테? 그거는 말 안 했어요. 전문가 태봤나봐. 근데 그런 썰이 있어. 그 가회 선생 커드다. 아니 근데 아니, 코드가 가회 선생 커드라서 이제 비방으로 이제 몰래 데이트하는 거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이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집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오, 알려주는 그러네. 거다. 에이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니야? 네. 그래? 디미는 다음에 멸망전 네. 나갈 거야? 노력해야죠. 나가고 싶어요. 아 그래? 재밌긴, 맞아 맞아. 재밌긴 하겠더라 보니까. 재밌어 보여. 아니 근데 재밌어. 누나 그게 좀 아쉬운 게 뭔지 알아? 이게 롤 멸망전은 엄청 잘 이렇게 됐거든. 근데 스타 멸망전은 좀 아쉬워 맞지? 맞아 맞아. 좀 룰도 맞아. 그렇고 맞지? 뭔가 좀 약간 멸망전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스폰 게임하는 스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멸망전도 막 이제 막 그 예전처럼 안 하고 막 동아리 있는 사람들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던데. 아 그래?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더 좁아진 느낌? 맞아요. 예전 같지 않고 모두의 축제 같은 느낌이 안 들긴 해요. 아니 근데 이게 롤만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 맞아. 어, 롤 멸망전 그 보러 가니까는 의자가 한 3배는 많던데? 근데 누나 그건 있어.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번에 멸망자 가가지고 느낀 건데 보는 맛은 스타가 훨씬 재밌어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깜짝 놀란 게 그거 현장 가신 분들은 아실 거야. 아니 우리는 이미 알아. 3분 전에 아니 3분 뒤에 이게 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철구 형이 갑자기 거기서 여러분들 나이스 이렇게 하는 게 들려. 맞아, 근데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3분 전이야 딜레이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현장에서. 왜? 그래서 철구 형이 나이스 했어. 그럼 3분 뒤에 나이스 하는 장면이 나온가 보다. 그럼 진짜 3분 뒤에 나이스 하는 장면이 나와. 맞아. 약간 좀 결과가 스포되면서 보니까. 아까 약간 좀. 그래서 존나 재미없었어 진짜. 그래서 이게 대회 서버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우리는 스포 다 됐어. 그리고 우리는
뭐 방송에서는 엄청 긴박한 상황에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알아서 끝난지 왜냐면 끝나고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거기서는 이제 안 끝난 걸로 돼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게 보는 맛은 진짜 스타가 그래서 내가 느꼈어 이번에 롤은 집에서 보는 게 짱이다 진짜 집에서 보면 진짜 재밌어 근데 현장에서 보면 3분 딜레이 때문에 와 너무 빡세더라 좀 빡세긴 하겠네 3분이면 1분도 아니고 3분이면 좀 빡세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수들이 이겼는데 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지? 그거 뭔 줄 알아? 왜요? 일부러 재밌는 3분 뒤 아니 3분 뒤에 다시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해했어? 카메라 비쳤을 때 다시 리액션 하는 거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아,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처음 가봤어? 거기? 불쌍 올라간 적 이게, 없어요? 이건 멸망전 이벤트잖아. 근데 원래 그냥 정식 대회도 그런 거야? 아니, 그건 정식 대회는 바로. 아, 현장 가면 그냥 바로 그냥 그거 멸망전 이벤트전 이런 것만? 멸망전 그냥 이렇게. 가서 보면 조금 보는 맛 떨어지긴 하겠다. 아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끝났다니까. 맞아. 이거 근데 시청자 거짓나 모르더라. 나도 이번에 갔어. 처음 몰라, 알았어. 나도 이번에 처음 가서.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제 그 일반인 분들이 보면서 왜 나이스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왜 나이스? 나도 처음엔 왜 나이스지? 지금 정글 벗고 있는데 왜 나이스 나이스 막 이러는 거야. 철구 형이 그래가지고 저 새끼 뭐 미친 놈인가 이 생각했는데 보니까 3분 전 거인 거야. 와 그리고 끝났을 때도 와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씨발 다시 한번 또 와 이러더라고. 아 그거 보니까 너무 그거더라. 대회 같은 거 여실 생각 없으세요? 뭐 스타 아니면 뭐? 스타예요. 예? 네. 안 하고 있는데. 예? 네? 스타 열어달라고? 네. 너 뭐 운영자야? 아니요. 아 다시 안 오신다 해서. 아 스타로 지수 누나도 안 물어보던데 그거는 스타? 스타 뭐 나중에 뭐 시기가 맞으면 할 수 있겠지 난 스타 좋아해 난 스타의 진심이잖아 누나 알지 너 요새 스타 해? 안 하지 누나 누나 스폰 한번 봐 너 좀 안 하는 틈을 타가지고 스폰 한번 하자고? 이겨보자 나 지금 이겨보자 아니 나 근데 그건 말했어 난 열심히 하고 있거든 나 그런 건 말했어 뭐 라이트 클럽이든 아니면은 이제 철구 형 하는 스타 그 동아리든 만약에 중앙. 상대로 그거 하면 난 언제든지 나가니까 불러달라고 아 용병? 아 나 인수한다는 줄 알았네 재밌겠다 아니면 철구 형 상대로 언제든지 나가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철봉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 아 맞아 그때 오프에서 봤었는데 재밌어 나 라이트클럽 용병이다 나 이겨주세요 라이트클럽 용병이다 바로 1패로 간다 나 말했다 나 안 한 지 얼마나 됐는데 그거 당연히 지지 철구 상대를 낮게 잡아서? 아 근데 철구 형이랑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아 그래? 잘해? 열심히 잘해? 다 이기시던데 요즘? 아 그래? 다 이겨요 이겼다 했잖아 민창기도 이기고 아 민창기는 누나 지금 해도 내가 이겨 진짜요? 나는 철구 형보다 솔직히 말해서 민창기가 더 쉬워 어? 근데 나는 그때도 무친대 때도 창기가 맨날 진다는 생각을 했어 봉준이한테 근데 철민이는 항상 이겼어 걔가 아철철아 그치 아, 철민이한테 저거 좀 충격 먹었다니까 점니랑 같이 했던 그 말 맞아 아니 그것도 그냥 진 게 아니고 조금 말도 안 되게 근데 덕구언니도 화났잖아요 다 화냈어 그날 아 덕구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덕구언니 팀이거든요 팀이었는데 덕구도 화나 정리, 그 정도야? 점니는 놀라 아니 덕 나는 덕을 왜 가? 이러면서 근데 나 궁금한 게 덕구 아직도 못해? 아니 덕구 진짜 잘하네 잘해? 네 진짜? 이제 다들 스타대학 끝나고 좀 쉬고 이럴 타이밍에 덕구언니는 계속해서 그런지 체력이 괴물됐어요 진짜? 덕구를 보면 와 6티어 패왕은 진짜 6티어 됐어 걔? 6티어 네 잘해 와 근데 6티어에서도 막 그렇게 많이 지고 그런 거 아니라 지고 이기고 해 아 그래? 와 걘 진짜 근데 걘 좀 의외인 게 걔는 진짜 누가 봐도 스타대학 끝나면 바로 스타 잡을 줄 알았는데 스타를 진짜 계속하네 와 대단하다 아, 덕구 야무지다 열심히 하고 대회 같은 것도 막 그 맞아 CK가 많이 하고 이런 거 막 그러는데 와, 아 진짜? 걔는 진짜 애가 좀 역시 좀 다르네 애가 좀 야무지네 오세블리는? 동굴 갔어요 걔는 왜 서문 안 가고 동굴을 갔대야? 어? 왜?
혜씨 저한테 많이 줬어요. 그래? 아, 동굴 갔어? 네. 아이고. 우리 동굴이랑 라이벌 아니었어? 그니까. 이제는 이제 저, 저를 당해. 와, 이제는 오세블리가 훨씬 못해? 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스타 대학 끝나고 스타 많이 접을 줄 알았는데 더 커진다 하네. 신기하네. 야, 스타 다 하고 있네. 티켓도 되게 많이 열고. 아, 그래? 대회도 뽀언니가 막 이것저것 열고. 내가 철구 형한테 이번에 끝나고 뭐 하냐 할 거, 그, 이번에 멸망전 끝나고 뭐 하냐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는 스타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라 할 생각 없냐니까. 다시는 안 한대요, 여러분들. 못 하겠대요. 보라 절대 못 하겠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스타 한다 하더라고. 근데 철민이 스타 할 때 재밌어, 그게. 그치. 아니, 나, 누나. 전 세계에서 스타 레더 하면서 제일 재밌는 방송이 철구 방송이야. 진짜 재밌어. 그래서 걔네가 상대편으로 해서 걔 좀 까보는 게 좀 재밌어. 채팅러시. 아, 맞아. 채팅러시하고 까불까불 거리는 거 재밌어. 어, 여러분들 거진 다, 어, 15분, 어, 9분 남았네요,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요? 어, 9분. 너 멀미 나지? 어, 아니요. 아, 그래? 어, 9분 남았네. 아니, 차가 뭔가 되게 많이 막히는 것 같아서 벌써 도착했는데. 가서 인터뷰도 좀 하고. 정리 원래 멀미해? 네, 좀 멀미하는데 괜찮아요, 오늘. 말하면서 가니까는 다행이네. 시간 되게 빨리 가네. 그러니까. 어, 원래라면 방송 꺼져 있었으면 다 잤겠지? 에이, 아니다. 나는 살아 있을 거야. 아니, 근데 누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잤어. 누나는 좀 잤으면 좋겠어. 나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는데. 아, 맞다. 너희들 다 병구 형님 그 결혼식. 어, 다 올 거 아니야. 어, 저도 가요. 아니, 그래, 아니, 뭐, 그래, 알았어. 아니, 뭐, 너, 뭐, 아니, 지가 말하고, 뭐, 지가 눈치를 봐. 뭔가, 말해야 돼. 저도 가요, 저도. 아, 나 너 안 가는 줄 알았는데, 가네? 저 가요. 아, 좋아, 좋아. 프로 참상로라. 근데 나 병구쌤이 결혼 안 한지 몰랐어. 아, 결혼식을 안 한 거지. 결혼을 한 거야. 아, 결혼식을 안 한 거지. 그, 뭐, 코로나 때문에 어. 안 올렸었대. 그건 아니야, 누나. 아니야? 어, 아들이 몇 살인데, 누나 무슨 소리야? 아니, 누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음 주잖아. 맞아요. 5월 6일 아니에요? 맞아요. 응, 5월 6일 다음 주야. 그, 뭐야, 강남에서 하잖아. 어, MC 봐주지. 아, 나 리포터. 와, 리포터. 오, 근데 원래 대구에서 어디 살지 않나? 누나가 대구 사람이 아니라서 원래 그 뭐야 내가 알기로는 결혼식은 여자 쪽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아, 또 그날 또 보겠네 다. 그날 병구 아 지우 누나도 묻힌 데였으니까 지우 누나한테 디프리 써라고 하자. 원래 근데 그게 결혼하는 사람한테 디프리 써라고 하는 게 맞아? 둘이 신혼여행 가야죠. 아이 뭐 신혼여행이야. 결혼식 하면은 바로 차 타고 가잖아. 아이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진짜 신혼인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어, 우리는 아 우리란다 저기 지우 누나랑 병구 형님은 신혼이 아니잖아. 언제 조만간 어? 하세요? 뭘? 나? 은주 오빠 살 빼면은 해준다 그랬다면서요 결혼. 아, 살 빼고 있어요? 아 결혼하면 몰라 결혼하면 좋나? 모르겠다. 결혼하면 좋죠. 좋아? 네. 해봤어? 너가 어떻게 알아? 좋겠지.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맞아? 스티바? 예. 결혼 빨리 하고 싶어? 아니요. 저는 혼자가 좋은데요. 뭐야? 아니 그냥 남들 보면 좋아 보이던데요? 아니야. 좋지 않아.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냥 아니 왜냐면 내 주위에 결혼하고 행복한 사람을 못 봤어. 내 주위에 왜 이렇게 결혼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못 봤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결혼해라 김유단님 결혼해. 왜 그래 누나 좀 그만. 누나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누나 그만해. 알았어 아끼는 마음. 알았어 누나 알았어. 안 되겠다 누나 진짜. 누나 희대의 컨텐츠 나왔다. 뭔데? 누나 소개팅 가자. 안 되겠다. 내일 언니 부르면 안 되나? 누나 나는 누구 나올 것 같지 알아.
깨무 나올 거야. 아, 나 다 알 것 같아. 깨무 무조건 나온다. 안 되겠다. 아니. 깨무가 안 나오려나? 아, 난 늙은 여자 싫어 이러면서. 누나, 누나 희대의 컨텐츠 가자. 내가 봤을 때 40살 이제 BJ들 다 오거든, 누나? 중년 우리 결혼했어요 느낌 가자, 누나. 안 되겠다. 어, 좋다. 아, 진짜 웃기다. 봄의 김 깨무 연보사 최군. 아니야. 더. 아니, 40대가 있대. 40대. 아니, 깨순도 불타는 청춘. 누나 안 되겠다. 누나 아프리카판 불타는 청춘 가자. 안 되겠다. 불타는 청춘. 어. 그때 깨센도 소개팅 했지 않아요? 했지. 때? 어. 아니, 근데 그때 진짜 진지하게 하라 했거든? 근데 진짜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야. 아, 진짜. 그때 뭐 형태랑 같이 했을 때? 어, 그래가지고. 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형태는 어. 잘 되지 않았어? 그 여자분하고? 잘 됐는데. 그 이후로 좀 몇 번 만나다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아니 그 이후로 거였어. 내가 못 본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 다 찐이었어. 진짜 진짜 찐이던데. 어, 형태님한테 찐이던데 그 사람 그 한 분? 나 기억이 아, 안 나네. 그래? 그냥 방송하려고 나온 사람들 아니야 보통? 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찐이던데. 그때 덕샘도 있지 않았어요? 어? 아, 그 그날은 그 아 걔 아 걔는 진짜 걔 뭐 하고 사냐 걔? 덕이? 모르겠어요. 덕쌤이야말로 진짜 방송 안 할 거예요. 맞아. 걔 뭐 하고 살아 덕이? ASL 뒤로 소문 덕이 어디 갔냐? 아 홍덕이. 어. 잠깐이 올리시긴 하던데. 덕이 어디 갔지? 아 덕이 이 새끼. 소녀 감성 아니야 걔? 맞아. 그 새끼 케어하느라고 내가 와 나 진짜 맞아 덕공주 와 내가 진짜 여러분들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걔 비방해서 맨날 나랑 상담할 때마다 씨발 옆에서 거의 계속 울면서 형님 총장님 막 이러는데 와 씨발 진짜 내가 이게 여자랑 대화하고 있는 건지 씨발 이게 남자랑 대화하고 있는 건지 이게. 와 진짜 내가 무친대 때 가장 많이 울었던 애가 홍덕인 것 같아. 진짜로요? 어. 뭐만. 사람들이 더 많이 울고, 트아리도 울고, 그치? 아, 경훈이 오빠 왜 울어? 아니, 씨발, 경훈이. 진짜 너무 웃겨. 봉준 오빠랑 껴안고 있는 거. 경훈이 왜 운지 몰라, 누나? 왜 그렇지? 내가 칭찬 안 해줘서. 아, 맞다, 알아. 맞지? 알지? 아, 맞다. 어, 내가 칭찬 안 해줘서. 아, 개웃겨. 씨발, 그게 뭐야? 그게 미친 새끼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칭찬 안 해줬다고 우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근데 경훈이 오빠 되게 자주 우는 것 같아요. 왜? 그 마크 하면서도 울던데? 왜? 저도 이유가 기억이 안 나. 마크 하면서 울 게 있어? 노래 듣다 울었나? 미친놈 아니야? 와, 진짜, 야. 뭐, 감성 먹어서 울었는데? 소녀 감성이야, 이렇게. 아, 근데 경훈이 오빠 오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진짜로. 안 돼, 누나, 나도,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물이 많아진 게, 나 이번에 롤 멜방전 나가서 울었어. 근데 그거 맞아. 아. 나도 눈물 별로 없는데, 눈물 좀 생겨. 왜? 나이 먹으면. 그니까. 나이 먹으니까 그래. 이게 생긴다니까. 뭔가 감수성 풍부해져, 막. 아니, 나 누나, 나 뱀픽 하는데, 이러면서 거의 울었다니까. 아니, 근데 왜? 어? 어, 씨발, 너무 감동, 아니, 너무 감동적인 거야. 이게, 아니, 우리가 4강에서 2대1로 지고 있는데, 2대2 맞췄는데, 그 4경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역전을 한 거야.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어. 나 그냥 평소에 롤하다가 그런. 아이씨! 왜지? 와, 근데, 나오나? 근데, 그러고 있는데, 디이미가 그거 짤보더니, 웃기게 생겼다면서, 존나 웃는 거야. 아니 근데 언니가 보면 웃을 거예요 진짜 갑자기 딱 막 이러면서 울던데 진짜 탁 하면서 아니 귀여울 것 같은데 와 그거 보면서 막 꺽꺽 하면서 웃는 거야 막 얼굴 봐 얼굴 이러면서 와 디이미 넌 뒤졌다 아 근데 나 디이미 롤 티어 높은 줄 알았는데 아, 누나 이번에 시작한 거예. 아, 네. 30레벨도 이번에 찍은 거야. 아, 그래도 진짜 완전 생초보네. 어, 완전 생초보야. 그럼 너 어디 라인가? 서포? 정글이요. 정글? 어. 얘 좀 겉멋춤 맞나? 리버 할 때 나 알아봤어. 리버 할 때. 직업으로 리버를 속성을 쓰겠다고. 아까 덕게 말해줬잖아요. 어, 리신하는 거 아니지? 어, 리신해, 누나. 아, 근데 지금은 자르반.
너 겉멋 추기면 테란해라 테란. 나도 얘 어릴 때 그랬어. 겉멋 추면 테란한 건데 좀 후회해. 아 토스나 계속 할 거야. 아 맞아. 관절 아프다 이러면서. 손목 아프다 이러면서. 그래 누나 아이디 토스걸인데 왜 계속 테란하고 있냐. 아 그러니까 괜히 손목만 나간다 이거 테란. 그래 토스하지. 겉멋 아 누나 이제 손목 안 아파? 나는 항상 좀 달고 살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어. 요새 게임량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 그래? 나 최근 들어서 손목 너무 아프던데?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 아니 이게 쌓여서 이제 터졌나 봐 내가 봤을 때.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이게 한 번에 확 와. 이게 현역 때 너무 해가지고 이게 쌓여다가 터졌나 봐. 맞아 그런. 최근에 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롤은 거의 이렇게 딸깍딸깍 이런 근데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하는데 아파가지고 아 이거 스타하면서 이게 좀 약간 그거 됐나 보다 이 생각. 아니 여러분들 설거지 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현역이 있었어요. 왜? 저도 현역이 있었습니다. 예? 설거지도 프로입니다. 누나 설거지도 프로잖아. 그래. 우리 이제 모르시네, 진짜. 그래. 전국에서 진짜 날고 기는 애들 다 온 거예요, 그게. 그치, 누나!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야, 근데 그. 그렇지. 그냥... 나도 성공할 줄 알았지, 나도. 진짜 전국에서 진짜 걔네들 무시하면 안 돼, 연습생들. 그래. 나 부산에서 1등 먹고 온 건데. 진짜요? 진짜요? 당연하지. 진짜 거기 팀에 소속되고 자체가 걔들 재능러들이야, 진짜로. 그래. 팀에 소속되고 자체가. 1등이라니. 나 몰랐어. 진짜 부산 1등? 아니 근데 그 감전동 1등? 아저씨 아너 아니 그 정도로 놀랄 일이야 근데? 어? 왜 말을 안 하셨어요? 그니까 뭘 말을 안 해? 사람이 막 설거지라고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럴 때 설거지야! 아니 그니까 부산 1등이었다 아니 원래 프로게이머들은 어디서 1등하고 프로게이머 된 거야 다 하고 싶으면 재능이 있기 때문에 철구 형도 부산 1등이야 진짜? TV에서 안 불러 가능성 보고 고르는 거야 진짜 가능성 없으면 설거지도 아니고 그냥 온라인 연습생 시키지 안 부른다 나 그냥 신청해가지고 되신 줄 알았어 아니 무슨 시합 뭐 대학교 뭐 대학교 뭐 저기 그 뭐야 수업 신청하는 것처럼 시합 내가 프로게이머 신청해가지고 된 줄 안 아 이거는 슈발 내가 무슨 아 그러니까 뭐 아이유 콘서트 신청하는 것처럼 그거 해가지고 운 좋게 이게 신청해가지고 된 거야? 아이유 콘서트 신청도 빡세요 티켓이 똑같이 빡센 길이야 어이가 없네. 아, 잘 모르는구나. 그래. 아, 프로게이머 되는 게. 전혀 몰랐어. 아, 진짜? 프로게이머 되기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리고 그렇게 막 팀에 소속된 것 자체가 좋아가지고 난리 나는 건데. 그치. 그거 원래 안 뽑아줘. 그거 원래 안 뽑아줘. 만약에 클랜 있다? 어디 들어갔다? 그럼 그거 자체를 막 축하해주고 난리 나는데. 그냥 봉준이 재밌으려고 막 저런, 이렇게 막 설거지다 이러는데, 진짜 그 길도 되게, 거기까지 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 누나, 재밌으려고 아니 진짜 설거지 했어. 왜 그래? 누나, 왜 그래? 그만해, 누나. 진짜 설거지 했어. 누나, 그만해. 아니, 어? 설거지야 다 하지. 우승자 출신들도 설거지 하는데 뭐. 그러니까 진짜 설거지 어때요? 아니 누나, 아니 그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고 이제 1군으로 가는 건데 나는 설거지를 네. 끝까지 했으니까 설거지 했다는 거는 그만해 누나. 왜 한 두 번 죽여 누나. 아 진짜. 그래도 지켜주려고. 누나 그만 뛰어 좀 제발. 내가. 아니 애들이 너무 모르니까. 아니 몰라도 돼 누나. 누나 때문에 더 슬프잖아. 아니 뭐 직접 뭐 콘서트 가는 것 마냥 갔다 오는 줄 아니까 뭐 잘 모르네 하고 이해시켜주는 거지 요새 애들은 잘 몰라서 그래 넌 심하다 무슨 콘서트야 아 무슨 콘서트로 내가 뽑았대 어이가 없네 아 다 왔네 여러분들 여기잖아 네 와 다 왔다 아 근데 성균이 결승 가니까 진짜 신기하네. 아, 성균이 잘했으면 좋겠다. 맞아. 성균이가 여러분들, 내가 알기로는 10년 만에 결승, 10년도 8년, 더. 8년, 8년. 8년이야? 8년 단위로 우승, 8년 단위로 우승. 그럼 우리 우승하고 로얄로 더. 그러니까. 별비 언니는 울 것 같고. 별비는 계속 울던데? 맞아. 아, 근데 진짜 찐사랑이다. 아, 둘이 되게 예뻐. 맞아. 뭐야, 이런 커플들 진짜 괜찮은데. 아니, 누나, 만약에 누나가 이제 그거 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뭘 잃어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해 누나 울어? 나
난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아. 맞지? 나도! 언니도 공능제야, 근데? 아, 누나, 나랑 똑같아, ISTP야. 어, 똑같아. 아니, 난, 난. 내가 잘 돼서 내가. 아,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울었으면 좋겠어. 맞아. 나도 그 마인드야, 누나. 똑같네. 언니가 ISTP구나. 어, 똑같아, 나. 와, 근데 그건. 언니도 그거지. 내가 너랑 나랑 똑같아서. 맞아, 맞아, 맞아. 야, 근데 그거는 진짜 찐사랑이네. 신기하네. 와, 올라갈 때마다 운다고? 어, 진짜 그, 울던데 계속. 맞아. 카메라에 계속 잡혔어요, 우는 게. 맞아, 맞아. 진짜? 울어본 적 없죠. 뭘? 애인 때문에. 진짜? 애인 때문에? 너, 나도 울어, 여자친구 때문에. 아, 이번에 방송 봤는데 저 공감 못하고 계속. 그 이러시는 모습만 보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공, 누나는. 누나는 또 알 거야. 이게 공감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 맞지. 그래. 공감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 뭐든지 다 공감하면 안 된다니까. 어? 뭐 여자의 마음을 뭐든지 다 공감하면 안 돼. 진짜로. 다 틀린 것도 많아. 어? 근데 왜 주차장 안 들어가요? 주차장이야, 저기? 방금 두 개 있었는데 주차장. 저거 롯데 주차장 아니야? 마트 주차장. 마트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 진짜? 마트 바로 밑에 층에 그걸 텐데. 어, 저기 주차장 맞는 것 같다. 그니까. 어? 아, 그래? 정리야, 너는. 어, 그럼 말을 하던가. 아니, 말을 끊을 순 없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이미 지나갔거든요. 어떻게 운전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찾냐.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는 아파트 주차장이잖아, 정리야. 아, 근데 주차장 저것도 맞아요. 이거 따라가는 여기 써 있어. 아, 롯데마트 방문차량 그, 금지라고 써 있어. 아, 그럼 안 되겠다. 여기로 가면 안 돼? 이거 따라가면 돼요. 어, 네가 어떻게 알아? 저 와본 적 있어요. 아, 그래? 네. 와, 나는 내가 차 몰고 주차까지 했는데 왜 난 기억이 안 나냐, 진짜. 아니, 누나, 어디로 가야 돼? 언니, 근데 비는 생각만 했나 봐. 여기로 가면 돼? 네. 디마? 네. 확실해? 네. 뭔가 너가 말하니까 존나 신빙성이 없냐? 아니 진짜 앞에 진짜 안 해도 미안한데 진짜 신빙성 없어. 아, 진짜. 뭔가 내 하는 것도 존나 멍청해 보여. 이게 엇가야? 네. 사람 있어요, 진짜. 아, 진짜? 진짜로? 네. 아, 그래? 오케이. 아, 진짜, 점님이, 아, 디님이 믿고 한번 간다? 예. 아니, 가면 애들 손 풀고 있으려나? 아니, 근데 영재님도 이번 시즌 잘해? 누나? 응, 잘해. 아, 이번 진짜? 맞아. 둘 다 진짜 잘했어. 어, 아, 그래? 아니, 4강에서 누구, 재욱이 형이랑 또 누구 한 거야? 일장, 조일장님. 아, 일장이 형 이기고 올라온 거야? 영재님이? 진짜 잘했어. 몇 대 몇으로? 3대4. 3대4는 3대4라고? 네. 진짜? 3대 3. 어, 찐막까지 가. 근데 3대4라고 안 하고 보통 4대3으로. 그렇지. 어. 귀여워. 어, 8강에서 누구 이겼대? 8강에 누구 이겼대? 아니 근데 이번에 윤철이가 왜 못 올라왔어? 윤철이가 엄청 윤철이가 지옥에 줬어. 재호랑 아, 윤철이가 떠왔어. 맞아 맞아 맞아. 도재욱이랑 철명민, 어. 아, 맞아, 민철이 오빠도. 어, 두 명 올라가고. 아. 그래서 좀 지옥에 줘서 좀. 아, 나는 이지혁 또 응원하는 또 테마미라 좀. 아니, 다 떨어질 사람이 아니었어, 완전. 다 떨어졌어. 누가 다 떨어졌구나. 뭉쳐버려가지고. 아니, 현재도 떨어져가지고. 내가 현재한테. 현재 떨어지고 좀 레전드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야? 호성키한테 떨어졌거든. 맞아요. 여기 맞아? 디나? 네. 아, 여기 맞아? 어, 아닌 것 같아. 일로 가야 돼요. 아, 그래? 사람이 서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누나 이렇게. 아니 근데 누나 어. 누나 너무 억간 게 롯데월드 주차장 적혀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심하지 않아? 거의 디미한테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건데? 아니 이걸 롯데월드 여기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심하잖아. 아, 누나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디미한테 무슨? 어? 이거는 나도 어 맞구나 이 정도인데 아닌 것 같아는. 너무 애가 해맑아서 막 뭔가 다 모를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난 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게 굳이 그걸 왜 찍어? 여기야 여기지. 네. 아. 오케이. 와 근데 전에 왔을 때보다 별로 안 막히다. 안 막히. 어 그러게 별로 안 막히네. 그때 진짜 여기 주차장 들어오는 게 완전 주차장이었는데. 오늘 무슨 요 금요일이지? 금요일. 네. 어, 금요일이면 엄청 막힐 텐데 아마. 요즘 날씨도 좋아서 여기 롯데월드부터 있어서 사람 많아. 근데 여기 근처에서 지금 많이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 정도면 많이 아니야, 안 막힌 거예요. 그때는 아예 꼼짝없고 막 움직이기 힘들었어. 아. 아 럭드는 도착했대?
걔 아마 한 30분 뒤에 올 거야. 그 정도로 못해? 아니 걔 운전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뒤에 초보 봤는데. 운전 붙여 있던데? 30분이 뭐야? 아, 진짜요? 한 시간 뒤에 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한 초보. 여기 주차해도 되지? 근데 그 전용 주차장 있잖아요. 뭘? 그 따라가면은 바로 앞에가 입구가 거기인데. 아아 그래? 예. 아. 있어. 오. 야 너 뭐? 남자친구가 LCL20인가봐? 아 저 여기 자주 응원왔죠. 오, 오. 잘하네 디임이가. 근데 디임이 좀 직관 많이 온 거 봤어. 예 자주 왔어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돼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운전을 안 해서. 자, 간판 보고서 잘 따라가셔야 돼요.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물어볼까요? 여기로 가도 되나요? 네. 진입 금지인데? 밑으로 가. 차 많다. 여기 말하는 거지. 글쎄요. 어? 아니 뭔 아니, 소리야? 글쎄요. 아니 제가 운전을 안 해요. 그냥 아무 데나 세워 걸어가면 안 돼요? 써 있으면 롯데월드 아니야? 여기 들어가면 안 되나? 뭐야 여기 왜 막혀 있어? 여기 진입금지 써있는. 아니 디마 여기 진입금지가 써져있는데? 동양이 형 잘 몰라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저기 아까 주차했으면 됐는데. 아저씨는 왜 여기 들어오라고 하더라. 그러게. 아니 야 안내를 이상하게 했어 저 사람이. 아, 돌아와서 나와야 되나 보다. 전문가신데 저분은. 이거 한번 이거 어떻게. 어 뭐야 이거. 이거 돌려야 된다. 차를 돌려서 나가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돌릴 수. 어떡해. 아니 저 안내하는 애가 웃긴. 아, 그... 아니 디마 너 때문에 지금. 아 그래서 다행이다. 왜? 유턴할 수 있어서요. 아 씨. 지하 몇 층인지는 알아? 그건 알 거 아니야. 아니요. 지하 어? 1층. 몇 번 왔는데 그걸 몰라. 아니 그럼. 지하 1층. 지하 1층. 지하 1층. 그러면 여기다가 그거 하면 되겠네. 아니 디마 여기 지하 3층이네. 아 진짜요? 어. 아니야? 근데 지하 1층이 어떻게 세워요? 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 세운 거 같이 될까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여기 어차피 엘리베이터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어 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여기 어 가야. 우리 안내해주시는 아, 복잡하긴 했다. 복잡하긴 하다 여기.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내 장갑 공부 잘했다. 어드벤처. 어드벤처. 아 어드벤처 맞지? 아, 네. 절로 가는 거네. 어 맞아요. 저거 잘 봐야 돼요. 나 내가 주차했으면 진짜 늦게 난 지각했겠다. 언니 운전 잘 못해요? 아니 언니 운전 잘하던데? 가는 데만 가. 그러니까 좀 처음 오거나 오랜만에 오는데 좀 잘 못 가네. 헤매 많이. 여기네 어드벤처. 절로 가는 거네. 아니 근데 74 태태전이면은 이거 잘하다. 아 근데 요즘 태태전 엄청 빨리 끝난다. 누나 맞아? 그게 빨라도 뭐 예전 같진 않다는 거지. 그렇게 빠르진 않아. 아 그래? 서로 우승하려고 이제 버티기 시작하면 그건 그때부터 뭐 언제 끝날지 몰라. 실컷 라이벌 되는 거 아니야? 4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는데. 4대0이라도 내가 봤을 때 4시간 걸릴 것 같은데. 진짜요? 당연하지. 3판당 1시간이야 태태전? 다들 잘해서 초반에 잘 안 끝나. 다들 잘 하니까. 눈치들도 빠르고. 오. 진짜 빌드 안 갈리는 거, 갈리는 거 아니면 주차 6 절로 가겠다. 주차 주차할 때 있나? 없는데? 아 디미 때문에 씨. 아니요 저 때문에 더 가까워지신데요?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되게 핫한 주차장 아니야 디마? 당연히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 근데 ASL 근처는 자리 되게 많았던 것 같아. ASL 그때 평일 날 아니었어? 응 맞아. 진짜 여기 왜 이렇게 자리가 그때 없어? 원래... 아 빨간색이네? 저거 초록색 저거 장애인인가? 아 저 사람이 되는 거 아니 디마 여기다 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위에 천장에 초록불 찾아봐. 천장인가? 아 비어있다는 뜻이야. 근데 원활이다. 그냥 그
여기로 가면 되겠다. 아, 저 보긴 보겠다. 오른쪽 같아. 어디? 저기. 대학선이요, 저기. 다음. 근데 저건 장애인석인 지 봐야 돼. 아, 진짜요? 어, 거기도 초록불이. 아, 눈이 안 좋아. 저거 초록불. 뭐, 구란데, 누나? 아, 왜 그래, 누나? 초록불 돼 있는데 있잖아. 아, 변수다. 아니, 망가진 거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 왜 그래, 누나, 진짜로. 왜 계속 나를. 나 지금 땀나, 누나. 지금 죽어버릴 것 같아, 그냥. 지금 님한테 쏟고, 누나한테 쏟고. 나도 멀미나. 존나 어이없어. 뺑뺑 노니까. 와, 진짜 어이없어. 아, 원래는 저거 빈자리여야 되는데. 대체 뭐야? 한번 물어볼까요? 아, 아, 가래. 어, 뭐야? 여기. 많차, 많차, 많차. 와, 진짜 차 많다. 한번 내려가야 되는 거야. 한번 내려가야 되나? 한층? 한층 더 내려가야 된다고? 다 만차라고 써있다. 여기 출근네? 와,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차 많을 줄 알았어. 아, 그냥 아까 전에 거기다 댔으면 그거 진짜 제일 베스트였는데. 죄송해요. 아, 난 몰랐는데.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다시 나가야겠다. 와, 나도 안 돼. 럭튼 뒤지겠다. 럭튼 한번 전화해봐. 맞아, 럭튼 진짜 맞다, 힘들겠다, 걔는. 어떡해. 걔 안 그래도 주차 힘들다 막 그랬는데, 아까 얘기할 때. 전화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내릴 때, 어, 차라리 목골몬이나 다른 애들한테 전화한 게 나을 수도 있어. 어. 운전하는 사람 말고. 어. 괜히 내비 같은 거 볼 수도 있어. 골몬 언니한테 전화해. 지하 3층. 지하 4층으로 어? 가요? 왜? 꿀몬 언니 번호 없는데. 꿀몬 언니 번호 없어? 진짜? 거기 번호 없어. 야, 그러면 2만 어? 2만. 아, 있다, 있다, 있다. 꿀몬. 아, 깜짝이야. 같이 무결 뜨는데. 여보세요? 너 어디야? 우리 와서 이제 거기 가고 있어. 뭘 소리야? 우리 야외 주차장이야. 그 우리 지하 주차장 나 올라와서 그쪽 왜? 왜? 거... 왜? 어? 왜 지하 주차장 안 됐어? 우리 몰라.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안 된 거야? 아니 그냥 야외 주차장이 됐어 우리. 왜? 글쎄? 아니 글쎄가 아니라 아니 주차장을 안 들어오고 그냥 야외다가 됐어? 아니 야외 주차장이 따로 있더라고. 여기 어, 주차장이 어, 그 내비가를 이쪽에 달렸어. 그리고 여기다 대고 커피 사가지고 지금 가고 어디? 이제 커피 먹을래?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어 일단 알았어. 어 커피 어. 커피 먹을래? 어. 뒤에 나갔어? 네 방금 뒤에 빠져나왔어요. 아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커피 몇 명? 커피 몇 명 먹어? 우리 아, 다 먹어 다. 어, 다섯 명. 어. 어디 이 차가 빠져나온 차. 진짜? 네. 원래 들어가자. 들어가요.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여기 왼쪽. 여기. 어, 나이스. 오. 와. 아, 바로 나갔다. 너희 먼저 내려. 네. 얘는 들고 내릴게. 어. 아, 오케이. 어, 이거 문 좀 열어. 디마 이거 들고 있어라. 이거 어떻게 하더라? 거기 뒤에 여기 눌러줄게. 안 되지? 어, 아, 됐다. 다행이다. 홍준이야? 아니, 홍준 아니야. 이거 꿀몬 언니가 만들어 온 거예요. 아, 문 안 닫았네. 아. 근데 나 이쪽으로는 처음 와봐가지고. 와, 이거 뭐지? 어! 가깝다. 가깝다. 우리 가깝다. 월드 갔어? 롯데 월드? 네. 들어가 봤어? 네. 아니, 당연히 가깝다. 롯데월드 되게 많이 가요. 네.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되게 많이 가요. 언니 왜 카메라 안 나와? 어 나다. 아, 나오지. 아 여기 있다. 어 진짜 가까운 데 있는데. 어지러워? 어 좋다.
완전 가까운데 긴장이 좀 안 되니까 힘들다. 오셨다. 오셨다. 저희 엘리베이터 텅존. 아, 씨, 뒤진 줄 알았다. 과연 이건가? 어, 탈 수 있어. 몇 층이야? 지하 1층이지? 네. 불렀어, 지하 1층? 네. 다행입니다. 1층이 없네? 지하 1층까지밖에 없네.